일단 제가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. 아까 많은 수상자들이 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저 역시 그렇고요. 사실 하나도 기대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. 내심 기대를 하다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보인 지 너무 기간이 짧아서 마음을 이렇게 접었는데 이렇게 상을 주신 거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 어머님들, 예. 그 어머님들 제가 꼭 같이 나와서 혹시 아들들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프로그램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하자고 했는데 어머님들은 한사코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 아들이 조금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는데 혹시나 거기 가서 그 초점이 아들이 아닌 당신들에게 맞춰질까봐 그걸 계속 걱정하시면서 끝까지 고사하셨습니다. 제가 이 트로피 그리고 이 영광 고스란히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연말 시상식 때 지금 이경규 씨, 강호동 씨, 서련 씨가 있는 저 자리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고, 그리고 한동안 여러 방송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연말에 시상식 사회를 봤었어요. 제 친구가 대상 받는 모습도 지켜보고, 또 사랑하는 제 동생이 받는 모습도 보고, 형이 받는 모습도 보고,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아, 저렇게 대상 받는 것도 좋지만, 이렇게 매년 저 자리에서 사회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저 자리보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좋네요. SBS 개국함과 동시에 데뷔를 했어요. 저는 26년 만에 SBS에서 처음 상을 받는데 아마 남자들, 아들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. 아빠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거, 아빠한테 칭찬 한번 제대로 받고 싶은 거. 근데 제가 열심히 막 하고 잘했을 때는 아빠도 워낙 젊고 뭐 경황이 없으셨는지 저한테 칭찬이나 격려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연예 대상이라는 것도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막 다른 형제들 칭찬해 줄땐 저는 뭐 사춘기가 늦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방황하고 속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물론 어머님들께 전달을 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받게 돼서 26년 만에 아버지한테 칭찬받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받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운 우리 새끼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참 좋은데 저한테는 단지 그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행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. 저희 어머니는 1995년도에 너무나도 일찍 57이란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늘 어떤 헛헛함 그리고 갈증이 있었어요. 그게 바로 어머니에 대한 건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, 이때 어머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제가 힘들 때 어머님 계셨으면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? 늘 어머니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는데 미운 우리 새끼 녹화하면서 그 갈증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고,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, 아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매주 하게 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돌아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상을 우리 네 분의 권모영 어머니, 수홍이 어머니, 그리고 지웅이 어머니, 토니 어머니,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,
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, 그리고 늘 아들처럼 잘 대해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, 늘 매일 와서 챙겨주는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